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윤원일 작가의 대표작이며 데뷔작인 모래남자를 2회로 나누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2006년 월간문학의 중편소설 부문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작품의 행간마다 작가의 투철한 작가 정신이 견고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5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온 이익수의 고뇌와 아픔, 그의 연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모래 남자 지연이 윤원일 1. 아버지가 아프세요. 오빠를 찾으세요. 전화를 건 이복 여동생 정희가 말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키가 작고 몸매가 가늘어서 37인데도 소녀 같은 인상을 주었다. 자랄 땐 세 명의 이복 남동생들과 작당해서 그를 따돌리는 데 앞장섰었다. 그러던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자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인가.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자 행복해졌던 거라고 그는 지금 생각해 본다. 행복은 인간을 조금은 선량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그러나 태생의 근원지가 다른 오누이는 이후로 좀처럼 친밀해지지 못했다. 여기엔 그의 책임이 더 컸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다. 계모가 반대했어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혼자서 지내자 비로소 소외감과 외로움을 극복했다. 그가 겪은 최초의 인생 역설이었다. 이복 동생들과 친밀해지지 못한 것은 그에게도 아쉬운 일이었다. 몇 개월씩 전화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모처럼 만나면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녀석도 있었다. 술에 취한 막내는 형 미안해 하며 울기까지 했다. 씨가 같지 않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예전의 서먹한 사이로 되돌아갔다. 그는 계모에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했다. 동생들이 전화는 자주 하니? 지네들도 바쁘겠죠? 형하고 가깝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다. 형인 내가 스먹스먹하게 대해서 그래. 아, 애비가 같은데 뭐가 문제냐? 설날 같은 명절 때 집에 가면 결혼하지 않는 그를 계모가 채근했다. 결혼에 대한 계모의 끈질긴 집착과 잔소리는 그의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그치지 않았다. 40 먹은 노처녀라더라. 초등학교 선생이래. 이보다 더 안성맞춤이 있겠냐? 명절 밥을 먹고 나면 그는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안방은 아버지의 동생뻘 되는 일가친척들이 술상 앞에 둘러앉아 왁자지껄했다. 그는 친척 어른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한 후 밖으로 나왔다. 그를 배웅하는 여동생 정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임마, 새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긴 알아? 그가 삐딱하게만 나간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재혼했다. 계모는 아버지보다 12살 연하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당시에 인기 있던 영화배우 조미령을 닮았다고 말했다. 부침성이 있었던 계모는 친절한 미소와 선물로 친척들을 휘어잡았다. 이혼을 당한 생모로부터는 곧바로 소식이 끊겼다. 환향기가 있어서 어디 가든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당고모가 한 말이었다.
친척들이 몰려 앉아 있는 방 안에 무심코 발을 들여놓다가 그 말을 들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그를 보고 계모가 기겁해서 손가락으로 입을 가려 보였지만 이미 듣고 난 후였다. 중학생이었던 그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나중에 그 아기적인 의미를 알고 나서는 그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세월이 흘려도 친척들은 생모에 대해 험담하기를 좋아했다. 생모에 대한 험담은 계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쉬쉬 했어도 생모에 대한 험담은 자주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는 생모가 바람을 피운 상대 남자가 시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친척들은 시인이란 말의 끝에 나부랭이란 단어를 꼭 덧붙이곤 했었지만 남의 험담을 해도 아주 모질게 했던 당고모는 나이 여든에 중풍이 들고 치매에 걸렸다. 여유에서 똥을 싸고 손가락으로 똥을 만지작거리며 갖고 놀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밥의 양을 차츰 줄였기 때문에 수용소의 유대인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그런데도 당고모는 3년이란 긴 시간을 더 살았다. 손바닥만한 작은 골방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반드시 누운 채 천장만을 응시한 채 하루해를 보냈다. 혼자 중얼거리고 웃고 울었다. 드디어 그녀가 죽자 조문원 친척들은 모두들 당고모의 큰아들 내외 표정부터 살펴보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울고 있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빈소에 놓인 당고모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10년 전쯤에 찍은 사진 같았다. 영정이지만 그는 고인의 시선을 피했다. 묵념을 하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아무런 조문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똥냄새 때문에 굶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당고모님. 생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당한 해는 1965년 초였다. 당신의 아들이 사춘기를 맞고 있을 때였다. 그의 사춘기는 생모를 부끄러워했던 일과 더불어 우울하고 쓸쓸했던 기억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은 지금 그는 1965년 초를 세상의 시간과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순간인 것처럼 여기곤 한다. 어느 별세상의 낯선 시절로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1965년 초의 세상은 어땠을까 하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생모를 유혹했던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때로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도 보였다. 그러면 쓸쓸한 흑백의 풍경화가 연상되었다. 한때는 생모를 생각할 때마다 영화 피아노의 한 장면이 연상된 적이 있었다. 비디오 테이프로 본 영화는 충격적이었다. 영화의 선전 포스터에도 사용된 한 장면이 수시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아렸다. 독일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유대인 게토의 거리 위에 낡고 긴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가 폐허의 더미 속에서 생모를 만나 포옹하고 열렬히 키스를 한다. 그들의 삶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한 유대인 여자가 게토의 거리에서 나치의 총에 맞아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영화 속의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대체 그 장면이 생모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저항해 보지만 결국은 생모를 그 장면 속에 대입해 놓곤 그 비참한 상황에 치를 떨곤 했다. 영화의 우울한 장면과 생모를 결부지어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던 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생모를 어머니로서보다는 여성으로서 더 이해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생모를 생각할 때마다 아들을 버린 어머니로서보다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로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의 아들도 세상을 살며 여자를 사랑하고 뼈아픈 이별을 맛보았기 때문인가. 나이 50을 먹은 그는 때아니게 생모에 대한 그리움에 잠겼다. 생모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갔다. 중학생인 아들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생모는 또 어떤 여자였을까 하는 호기심도, 집안엔 생모의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했거나 계모가 알아서 다 지워버렸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생모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겐 어릴 적 생모와의 추억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추억은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만 같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는 오입쟁이였다. 눈썹이 짙은 아버지는 휘파람과 노래를 잘 불렀다. 고등학생 때 집장사를 하는 아버지가 동네 인근에 지어 사람들에게 판 여러 채의 단독주택들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다. 크기와 방향과 심지어 대문의 모양까지도 똑같은 양옥집들이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집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애비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우리 집은 재벌이 되었을 거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신 계모가 강남구의 큰 갈비집을 운영하며 사업 수완을 발휘할 즈음 이미 장성하여 시집 상가를 든 자식들 앞에서 계모가 푸념처럼 했던 말이었대. 아버지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상도동이나 신림동 등지에 지어 팔았던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연립주택들을 떠올릴 때마다 아버지는 왜 그렇고 그런 모양의 집들만 잔뜩 지었던 것일까? 그는 아버지가 생모의 불륜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고 그런 모양의 집들만 잔뜩 지은 남자에게서 관용과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불륜이란 말을 머릿속에서라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학생 시절 스스로 상처를 입으면서도 입속에 달고 살았던 낱말들은 환향끼, 불륜, 소방질 등 그런 말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도 세월과 함께 엷어졌다. 그렇다고 애정이 생긴 건 아니었다. 돈을 잘 벌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아버지도 세월이 흐르자 가련한 늙은 남자가 되어버렸다. 옛날의 오입쟁이 버릇은 자연히 사라지고 손자들을 끔찍히 위하고 농담자라는 착하고 순한 노인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 새벽마다 산을 오를 만큼 건강했던 아버지가 위암 말기란 진단을 받자 곧바로 생을 포기하며 무너졌다고 정희가 전화로 말했대. 너무 순식간이에요. 오빠 괜히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했나 봐요. 속이 쓰리다고 하셔서 술 때문에 위염이 생긴 걸로 생각했죠. 암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눈치를 채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암세포가 급속도로 온몸으로 번지고 있어요. 의사도 이처럼 빠른 전이는 처음 본대요. 뇌로 번지면 의식을 잃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오빠를 찾으세요. 오늘 병원에 오실 수 있어요? 서울에 계신 거지요? 오래 못 사신대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정이가 울먹였다. 나 이제 죽는다. 세운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은 아버지가 힘없이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배웠던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딴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창가엔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환했다. 아버지는 그가 병원으로 오면서 줄곧 상상해 본 것과는 달리 마음은 아주 평안해 보였다. 죽기 전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아버지가 느슨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다른 식구들을 모두 밖으로 물리치고 난 후였다. 그는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양팔의 팔꿈치를 모두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의 노쇠한 얼굴 쪽으로 상체를 수그렸다. 유언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넌 내 엄마를 한 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단 말이냐? 아버지의 뜻밖의 말에 얼굴을 들고 상체를 세웠지만 그는 무슨 말로도 대답하지 못했다. 허참, 넌 어찌 그리도 비실거리며 사는 거냐? 그는 한쪽 팔의 손바닥에 턱을 꿰었다. 아버지는 무심하다는 말 대신 비실거린다는 말을 선택했다. 결혼도 않고 딱히 변변한 직장도 없고 무슨 아들놈이 지를 낳아준 엄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렇다고 새어머니와 동생들하고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었고 난 내 속이 궁금하다. 그게 이제야 궁금하십니까? 라는 말이 입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앞에선 말을 아꼈다. 아버지를 증오했을 때 생긴 버릇이었다. 하기는 내 사연을 들을 시간도 없다. 아버지가 침대의 시트 밑으로 더듬더듬 손을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꺼내려고 애를 썼다. 그가 도우려 하자 다른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다. 허공 속에서 노인의 손이 힘없이 내려앉았다. 야윈 손등 위에 푸른 핏줄이 드러나 보였다. 남의 손이 닿는 걸 원치 않는 무언가가 시트 밑에 있었다. 이었고 아버지는 겨우 허리를 조금 들어 올린 다음에야 작은 손가방을 시트 밑에서 꺼냈다. 그리곤 힘없이 그 손가방을 당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기껏 값비싼 피조사 맞는 일뿐이다. 아버지가 푸념처럼 말했다. 돈 많은 노인네란 자부심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었다. 내 피보다 나무 피가 더 많아지기 전에 죽어야겠다. 장기로 번진 암세포로 인해 아버지는 장수리를 하고 있었다.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피조사였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 작별의 말을 모두 끝내려면 아버지는 조금은 더 기력이 필요한 건지 몰랐다. 아버지는 손가방 위에 양손을 힘없이 올려놓았다. 내가 죽으면 내 녀석은 팔자가 필 거다. 백수건달 같은 내가 아비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하면 솔직히 억울하다. 아버지는 몸속 어딘가에 통증을 느낀 듯 얼굴을 찡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정 비율대로 동생들과 나눠 가져라.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도 내 몫이 있겠지만 거기엔 기대 걸지 말고 챙겨주면 받는 거지만 그러나 형제끼리 싸우진 말거라. 세상이 어떻다는 건 내가 더 잘 알 거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을 멈추었다. 눈동자를 힘없이 굴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움직이는데도 반쯤 감긴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이 5월이냐? 네. 살기 좋은 때인데 죽기에도 좋은 때일까? 미국에 이민 간 친구가 지난달에 서울에 왔었다. 젊을 적부터 친구였지. 내가 더 건강해 보였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어디냐?
저기 미국의 맨 아래쪽, 그래, 플로리다. 플로리다를 여행하는 중에 어느 식당에서 내 엄마를 보았다고 했다. 식당 주인은 아니고 주방일을 돕는 것 같다고 하더라. 미국에서는 늙은이도 일을 한다만 건강해 보인다고 했어. 그럼 된 거지? 느릿느릿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다가 그는 어느 대목에서 울컥했지만 참아냈다. 내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커서 그래서 찾아볼 생각을 안한 거라면. 숨이 가쁜지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친척들이 험담을 많이 한걸 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엄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까닭 모를 소름이 엄습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손가락을 움직여 손가방을 열려고 애를 썼다. 제가 열어드리지요. 안에 통장이 있을 거다. 내가 개인적으로 쓰던 돈이야. 다 쓰고 죽으려 했는데 반도 못 썼다. 내 명을 내가 너무 길게 잡았어. 아버지가 다시 혼잣말처럼 말했다. 흠, 이럴 줄 알았으면 인심이나 얻을 걸. 기껏 밥한 그릇 술한 잔이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웠어. 아버지는 평소에도 농담이나 경구 같은 말을 잘했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 웃어주거나 고개를 끄덕였어도 그는 아버지의 말에 저항하며 얼굴 근육을 잔뜩 긴장시키곤 했었다. 내 엄마가 경제가 어려우면 이 돈을 주거라. 설마 엄마 돈을 떼먹진 않겠지? 아버지의 농담이었다. 그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애비 친구의 미국 주소가 통장 뒷장에 적혀 있다. 잘 보아.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였다. 볼펜으로 영문 주소를 마치 도형을 그렸듯이 써 놓았다.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손가락의 힘이 빠져나가기 전에 주소를 옮겨 적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는 내 엄마를 잘 안다. 가서 만나보아. 아버지가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반 이상을 덮은 눈동자 위로 이슬처럼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몸속에 남아있던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았다. 침대 곁의 의자 위에 앉은 채로 그는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틀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밤 9시 5분이었다. 전처가 낳은 아들 하나와 후처가 낳은 딸 하나와 사위 하나, 그리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이들이 낳은 손자들 전원이 아버지가 임종하는 침대 앞에 둘러섰다. 예고된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여 임종을 지켜보았다. 계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급히 병실에 도착하여 기도를 마치자마자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바로 숨을 거두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간호사가 들어와 임종을 확인했다. 간호사가 흰 시트를 얼굴 위에까지 올려 덮었다. 너무 슬프게 울지 마세요. 뇌는 아직 들을 수 있어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가족들의 애곡은 망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모두들 수긍하듯이 울음을 속으로 삼켰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울지 않고 있는 것이 어색해졌다. 이윽고 계모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모두들 따라 울었다. 정희가 아버지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정희는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다. 아빠, 고마웠어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어요. 정희가 일어서자
남동생들이 차례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며 작별의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상체를 기울여 양팔로 아버지의 가슴을 안았다. 그는 온기가 가시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얼굴 위에 얼굴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잠시 아버지에게 무언의 작별 인사를 했다. 정이가 다가와 아버지 시신 위에 엎드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또 울었다. 줄곧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곁에 있던 계모가 울음을 그치고 식구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복받은 양반이시다. 평소에 교회를 나가진 않았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뭐냐? 분명 천국에 가셨을 거다. 어찌 그리도 시간을 딱 맞추어 돌아가신단 말인가?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 1분도 안 돼 돌아가신 것 같구나. 나이 75이니 장수는 아니더라도 천수는 누리셨다. 당신의 자손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눈을 감았으니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니? 3. 미국 LA행 비행기는 오후 5시 45분에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하늘 위로 솟구칠 때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눈을 감았다. 정해진 고도에 도달했는지 비행기가 선수를 앞으로 수그리며 수평의 자세로 되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좌석벨트 신호음이 들리고 기내는 다시 분주해졌다.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파는 면세 상품의 카탈로그를 승객들에게 나눠주며 지나갔다. 일부 승무원들은 주방으로 들어가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했다. 주방을 가린 커튼이 흔들렸다. 커피의 향이 앉아있는 좌석까지 풍겨왔다. 지상이든 하늘 위든 오후 6시 이후는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다. 비행기의 출발 시각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승무원들은 이륙하자마자 곧바로 기내식 제공에 분주했다. 그는 남자 승무원에게 적포도주를 부탁했다. 승무원은 기내 서비스용으로 만든 작은 포도주병을 건네주었다. 점심으로 공항 스낵 코너에서 토스트 한 쪽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다소 배고픈 상태에서 기내식을 기다렸다. 빈속에 포도주를 마시자 팔다리에 나른함이 느껴졌다. 술을 제법 잘하는구나. 아버지의 산소에서 그가 따라준 소주를 여동생 정희가 마다않고 다 마셔버리자 그가 한 말이었다. 봉분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단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석곽을 두르고 비석을 세우는 일은 유족이 돌아간 다음에 공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무제 날엔 단정하게 마무리된 산소를 볼 수 있다고 인부들이 말했다. 친척들은 따가운 5월의 햇살을 피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다. 그는 산소 앞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정이가 쟁반에 술과 안주를 받쳐 들고 왔다. 그는 산소 앞의 풀밭에 술상을 내려놓게 하고 정이와 나란히 앉았다. 잔을 비우고 정이에게 권했다. 정이가 단숨에 잔을 비웠다. 오빠, 나 술 잘 마시는 거 몰랐지? 오누이가 함께 술을 마시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보고 천막 안에 있는 한 친척 어른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보기 좋다. 매제가 오고 남동생들이 하나둘씩 술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5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아버지의 씨로 만들어진 자식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정희가 말했다. 오빠, 이젠 우리한테로 와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오빠가 필요해. 그러마. 그의 대답이 시원찮았는지 정희는 다시 퇴근하듯이 말했다.
오빠, 자 보세요. 내 손과 오빠 손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전애들 손도. 남동생들이 모두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거 봐요. 모두 작고 가지런해. 눈썹이 짙은 것도. 그리고 쌍꺼풀 없는 이 눈들도. 난 쌍꺼풀 수술 안 할 거야. 우린 같은 피예요, 오빠. 그도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종이가 자기 손을 그의 손 곁에 갖다 대며 웃었다. 우리가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요. 오빠, 엄마가 그랬다면 그것도. 너희나 엄마가 나를 섭섭하게 한 건 없어. 그는 잠시 정희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를 진정으로 오빠로 생각하며 그 오빠의 정을 갈구하는 여동생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자랄 때 아버지를 미워하다 그만 그렇게 됐어. 내 친엄마를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 오빠 마음 이해해. 가엾은 우리 오빠. 정이가 앉은 채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도닥거렸다. 우린 오빠를 사랑해. 오빠도 우릴 사랑해야 돼. 알았지? 어? 그는 곁에 가까이 다가와 앉아있는 막내의 어깨를 발로 끌어안았다. 그래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어. 오빠 우리 남매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 거예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그는 동생들에게서 번갈아가며 받아 마신 술로 몹시 취했다. 그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는 고개를 젖히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취기 속에서 봉분이 높게 솟아오른 아버지의 산소를 보았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내 엄마를 버린 당신을 미워하는 일도 지쳤습니다. 당신의 유언대로 그분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시오. 비행기의 창밖으로 드넓은 창공이 펼쳐져 보였다. 창가의 좌석엔 나이 든 미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마치 속삭이듯 조용조용 말을 했다. 남자의 몸집이 몹시 커 그는 살이 닿지 않으려고 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기내 스크린엔 비행기가 동해 상공을 날고 있음이 표시되었다. 포도주병에 반쯤 남은 포도주를 플라스틱 컵에 마저 따르며 그는 지난 세월 자신의 삶이 아웃사이더의 삶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일정한 관계의 밖에서 서성댔던 고립된 존재였다. 그가 진실로 마음 편하게 의기투합하며 속했던 세계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가 싶었다. 그는 남들에게 수상쩍은 존재로 보일 때도 있었다. 때로는 따돌림마저 당해 천덕꾸러기처럼 떠돌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궁색해졌을 때도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그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았다.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먼 훗날의 일쯤으로 예상했던 일이 불쑥 닥쳐왔다. 그는 적지 않은 돈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돈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을 신문기자로 근무했었다. 그는 1981년 신문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재벌그룹인 D그룹의 홍보실에서 2년을 근무했다. 그리고는 집권당의 홍보실로 자리를 옮겼다. 새 대통령이 직접 선거로 집권하자 전직 대통령은 백담사로 보내졌다.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라 했지만 그로선 토사구팽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장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후에 민주정부가 들었으면서 그는 수상적인 경력을 지닌 인물로 낙인 찍혔다. 그는 현재 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사전 편찬 일을 하고 있다.
수입은 적지만 안정적이었다. 남의 간섭이나 지시를 별로 받지 않는 편안한 일이었다. 다만 눈을 혹사하는 일이어서 노안이 시작되면서 걱정이 앞섰다.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사서부의 창문을 통해 자주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불쑥 사로잡히곤 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법이 정한 대로 상속기로 합의했다. 현금이 필요한 그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모두가 그것에 동의했다. 이 일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법률 지식이 있는 둘째가 주관해 처리하기로 정했다. 그는 많은 재산이 계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짐작했다. 새로운 기회가 어쩌면 그에게 아닐 수도 있지만 동생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긴 해도 그는 동생들에 대한 그간의 서먹서먹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라는 끈끈한 정이 새삼스럽게 생겨났다. 그는 내심 이런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돈은 아마도 그의 삶을 조금은 변화시킬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6월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다. 7월이 되자 지루한 장마가 이어졌다. 8월이 되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더웠다.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 있었지만 뜻밖에도 그 일은 오래된 상처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조용히 묻혀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일까. 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처 위엔 벌써 딱지가 앉고 그 딱지는 화석처럼 굳어져 갔다. 일부러 딱지를 떼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부의 일부처럼 아무런 통증도 주지 않는 상처와 같았다. 자주 걸던 핸드폰 번호조차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걸었던 전화였는데 그녀가 없다면 혼자임을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이런 편안한 망각을 고마워해야 하는가 하고 그는 반문해 보았다. 김의 순과의 이별은 그렇게 무덤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를 헤쳐나온 배가 행선지를 망각한 채 평온한 휴식에 잠겨있는 것만 같았다. 불현듯 가을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보름 정도를 예정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발권한 날 그는 출판사에 이를 알렸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살이로부터 약간은 자유로워져 있음을 실감했다. 사서부의 팀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직인 그의 신분을 떠올렸기 때문인지 모른다. 보름씩이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나이 45이 넘은 주부였다. 출판사에서 20년 정도를 근무한 부장급 직원이었다. 말수가 적은 데다 늘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어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해왔다. 이민을 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행을 하려고요. 그녀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그가 사서부의 일을 그만두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쩌면 그녀는 배신감을 느낀 건지 모른다. 다녀오시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이 밀려서 사람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익주 선생님, 보름이면 너무 긴 게 아닌가요?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그녀는 불만을 표시했다. 팀장님이 잘 좀 배려해 주시죠? 속마음과는 달리 그는 짐짓 간청을 했다.
비로소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사태 해결의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녀의 권력은 남아있었다. 여유를 보이며 그녀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일단 총무부에 통보해서 이번 달 급여를 미리 정산해 드리도록 해야겠군요. 여비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남에게 구속되어 있지 않은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남긴 돈이 그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아버지로부터 예금 통장을 건네받던 날 그는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했다. 아버지는 중병에 걸린 와중에도 당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함께 건네주었다. 병실을 나와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는 휴게실에 앉아 아버지의 통장을 펼쳐보았다.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큰 액수였다. 새 통장으로 발급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입출금 기록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손을 뗀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이 정도의 현금을 따로 갖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예금주가 사망 신고가 되면 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인근에 있는 해당 은행으로 갔다. 은행 업무 마감 시간 30분 전이었다. 괜스레 서두르면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했고 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아버지가 준 돈은 4천만 원 가까이 되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계모는 부의금을 공개하고 장례 비용을 모두 공제한 남은 돈을 5명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자기를 보고 찾아온 조문객의 수가 다른 동생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양했다. 그러자 계모가 말했다. 큰아들에게 제일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백 몇십만 원인 이 우수리는 내가 갖겠다. 계모는 2천만 원씩을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내식의 비닐 포장을 뜯자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소고기 스튜에서 나는 냄새였다. 그는 샐러드에 드레싱을 부었다. 플라스틱 나이프로 모닝빵을 2등분한 후 한 면에 버터를 발랐다. 스튜어디스가 커피포트를 들고 다가왔다. 커피 플리즈. 스튜어디스가 한국인인데도 그는 영어로 주문했다. 자신도 모르게 경쾌한 목소리가 나왔다. 스튜어디스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좁은 식판 위에 기내식과 커피잔을 함께 배치해 놓느라 옹색했지만 그는 기분이 한껏 부풀었다. 그는 이제부터 보름이란 긴 시간을 미국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LA에서 산다는 아버지의 친구분부터 만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나중에 만나야 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LA에는 고등학교 동창이 이민가 살고 있었다. 우선 동창을 만나 함께 LA 지역을 관광할 수 있기를 그는 기대했다. 떠나기 3일 전 그는 같은 신문사에서 함께 기자로 근무했던 김기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답례를 해야만 했다. 김기훈은 그가 신문사를 퇴직한 후에도 15년을 더 신문기자로 근무하다 퇴직을 했다. 함께 일할 때는 가깝게 지냈지만 그가 신문사를 그만둔 이후엔 교류가 끊겼다. 당시 문화부 기자였던 김기훈이 신문사를 그만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그가 쓴 장편소설에 대한 광고가 신문에 게재된 때였다. 서점에 가서 책을 펼쳐보고서야 김기훈이 벌써 3년 전에 신문사를 그만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쓴 소설책을 구입했지만 끝까지 읽지 못했다. 그는 역사 소설에는 관심이 적었다. 한 달 후 그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가 근무했던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었던 배종훈 씨의 아들 결혼식장에서였다. 배종훈 국장은 현재 나이가 67세이고 이미 오래전에 신문사를 퇴직했다. 배 국장은 그가 근무할 당시엔 사회부장이었으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만나는 옛날 직장 상사였다. 그가 신문 기자로 일할 당시 그를 무능하다거나 문제 있는 기자로 평가했을 장본인일 것이란 의구심이 들면서도 세월이 흐른 탓에 그런 생각은 떠올랐다가도 이내 사라졌다. 서운함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다. 배종훈 국장은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부하 직원을 매도하거나 괴롭힐 때가 많았다. 그러나 상하 관계를 벗어나자 인간적인 친밀감이 느껴졌다. 배 국장의 아들 결혼식장에 참석한 김기훈은 결혼식이 끝난 며칠 뒤에 배 국장이 마련한 담례용 술자리에도 참석했다. 이 일은 둘이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1년 전의 일이었다. 이제는 농담도 스스럼 없이 할 만큼 다시 가까워졌다. 소설 한 권 썼는데 꼬박 1년 걸려. 인생은 쥐꼬리만 하지. 요새 잘 나가는 대기업체 부장급 연봉이 1억 원이라면서? 소설 이거 생산성이 무지 낮은 물건이야. 고생은 뭐 빠지게 해도 써놓고 나면 개떡이거든. 김기훈은 이렇게 푸념하면서도 벌써 세 번째 역사 소설을 펴냈다. 세 번째 소설은 고려시대가 배경이었다. 김기훈은 몽고의 한반도 지배 당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젊은 지식인을 그렸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지만 김기훈이 묘사한 고려시대의 인물들은 낯설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부터가 특이했다. 그런 인물들이 실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의 삶과 투쟁과 죽음의 이야기는 과장되어 보였다. 그러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몽고인들을 추종하기 위해 고려의 많은 지식인들이 몽고말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그는 고려인들이 몽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내내 전쟁만 벌였던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몽고인들은 경제에 능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종족으로 묘사되었다. 몽고족의 원나라는 한반도를 지배한 새로운 경제대국이었던 셈이다. 몽고에 대항해 싸웠던 사람들은 천대받은 백성들이나 그래 약하고 약삭빠르지 못해 급변하는 세계에 순응하지 못한 무인들 뿐이었다. 그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김기훈은 현재 모교인 와이 대학에 강사로 나갔다. 드디어 돈이 생긴 건가? 보름씩이나 미국에 가게? 드디어라는 말에 그가 웃었다. 김기훈에 대한 우정과 친근감이 10년이 지나서도 시들지 않은 이유였다. 부친 장례식 때 보니 부잣집 아들이던데 왜 그리 궁색을 떨며 사는 거야? 그럴듯한 사업을 해보지 않고서 출판사에 쭈그리고 앉아 교정이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나?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달랐어. 그게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모두 배다른 동생들이야? 이거 콩쥐팥쥐 이야기구먼. 콩쥐팥쥐? 계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는 콩쥐 말이야. 그랬던 건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소원했어. 집안에선 항상 그들었지. 당신이 운명하면서 내 친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시더군. 잠깐. 김기훈이 손을 저었다.
돌아가시면서 이형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알려주셨다고? 그럼 이형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어? 그렇지 뭐. 김기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친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초지종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김기훈이 물었다. 두 분은 왜 헤어졌는데? 그걸 알고 싶어 미국에 가는 거야, 김형. 나도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자분인지 흥미가 생기는 걸. 김형은 고려시대 여자에만 관심이 있잖아. 고려시대 여자가 한국 여성의 원형이야. 그런가? 그럼 학교 다닐 때 고려 소교 안 배웠어? 고려시대 여자들은 내면의 감성을 자유롭게 발산했었지. 그랬나? 그는 다소 의기소침해져서 말했다. 생모의 성품이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김기훈이 물었다. 유산은 좀 받은 거야? 그가 어깨를 어색해 보였다. 부러운데 세상에 유산만큼 좋은 게 있을까? 김기훈이 술잔을 들이키며 웃어제쳤다. 친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50 넘은 아들이 물으러 가는 거군. 흥미로운 걸? 그런데 이형? 김기훈이 빤히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형의 친어머니도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을 텐데 대답할 자신 있어? 김기훈은 마침 자신도 궁금하다는 듯 다시 물었다. 도대체 인간 이익주는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도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 물을 것이라는 김기훈의 말에 그는 내심 충격을 받았다. 김기훈은 또 마침 기회가 왔다는 듯 그에게 어떤 인생을 산 거냐고 물었었다. 소설가로서 또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의 동료로서 호기심을 보인 것이었겠지만 그의 질문엔 사람들이 한때 그에게 품었던 의심쩍음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날 그는 무슨 말로도 답하지 못했다. 우물쭈물하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다. 그는 우울한 기분에 잠겨 기내식을 먹었다. 4. 가슴 위로 뿌려지는 찬 기운 때문에 잠에서 깼다. 에어컨 바람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에어컨 노즐의 방향을 틀었다. 비닐팩 속에 있는 모포를 꺼내 상체를 덮었다. 조명등을 대부분 소등한 비행기 안은 어두웠다. 탑승객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는지 주위는 적막 속에 잠겨 있었다. 통로를 오가는 승무원도 없었다. 비행기는 미동도 않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의 위치가 태평양의 한복판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간간이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만 기내는 곧 적막 속에 잠겼다. 옆좌석의 미국인 부부도 잠들어 있었다. LA 공항까진 대략 3시간 정도의 비행이 남아있었다. 잠을 잔 덕택에 벌써 3분의 2 이상을 날아왔다. 그는 모포를 목까지 올려 덮었다. 목둘레에 닿은 모포의 촉감이 까칠했다. 모포 안에서 몸을 옹그리고 양 팔꿈치를 끌어안듯이 팔짱을 꼈다. 그리고는 마치 긴 한숨을 내쉬듯 김의순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렸다.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온 이름이었다. 마치 신음소리와도 같았다. 그리움이 여울처럼 몸속으로 흘러들었다. 눈을 감고서 김의순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3년 전 6월 초 무렵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선재와 함께 시외 버스를 갈아타며 동해안을 여행하던 중이었다. 해안도로의 면한 갯바위에서 해녀로부터 소라를 사먹던 중 김선재가 불쑥
정선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동해 바다를 4박 5일 정도 실컷 보고 오자고 한 건 김선재였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배낭을 메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여행하자고 제안했었다. 나이 50을 먹은 기념으로 말이야. 난 직장일에 지쳤거든. 마누라가 휴가 내서 좀 쉬래. 차는 두고 가자고. 술 마시는데 지장 없게. 둘은 먼저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해운대에서 1박을 했다. 다음 날 부산에서 한반도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온천이나 이름 있는 포구 두세 곳을 중간 기착지로 정하고 시외버스나 택시로 이동했다. 3일째 되던 날에 김선재가 정선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바다는 그만 구경하고 산으로 갈까? 정선 어때? 거긴 완전 내륙인데 동해를 벗어나자는 거야? 바다만 보니 지겨워. 난 괜찮아. 정선은 정말 오랜만인걸. 그는 고개를 돌려 잠시 푸른 바다를 보았다. 정선은 그에겐 우울한 추억이 어린 곳이었다. 비록 2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정선을 가본 적이 없었다. 아픈 상처를 건드려보고 싶듯 그는 불현듯 정선을 가보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동해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정선으로 갔다. 버스 안에서 김선재가 털어놓았다. 지금 이 시각 그가 사귀는 여자가 기차를 타고 정선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유부녀라 지금까지 1박 2일 이상의 여행을 함께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건 했어? 그렇지 뭐. 정선까지 멀리도 오네. 명목상으로는 정선에 사는 친구 집에 여름 휴가차 놀러 오는 거야. 내가 동해안을 여행 중인 것을 알고 머리를 짜냈지. 남편은 친구 만나러 가는 줄로 알고 있어. 사실이 그렇고. 김선재가 한쪽 눈을 찔끔해 보였다. 정선엔 어떤 친구가 사는데? 여고 동창. 남편이 한의사인데 정선이 고향이라 그곳에 내려와 병원을 개업했다는군. 서울에선 병원이 신통치 않았는지 정선에 오면 적어도 하룻밤 알리바이는 통하는 거야. 집에 돌아갈 걱정 없이 종일 실컷 함께 놀 수 있지. 이런 게 바람이야. 허허 하고 웃었지만 친구의 얼굴엔 그늘도 보였다. 죄책감이나 그는 유부남의 불안감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김선재는 아내와 금슬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났다. 공기업체의 부장이기도 한 그에겐 이런 일이 모험처럼 보였다.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여자가 모두 셋이야. 난 둘 다 만난 적이 있어. 정선 친구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함께 점심을 먹었거든. 서울에서 함께 내려오는 여자가 괜찮아. 잘 해봐. 뭘? 이런 쪼다. 김선재가 책망하듯이 눈을 흘겼다. 남편이 꼴통이래. 돈 많은 부모에게 평생 얹혀 산다는군.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니 시부모에게 종살이 하는 셈이지. 외출해도 2시간 이상 있지를 못해. 시부모한테 끼니마다 밥해 올리고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정선을 와? 1박 2일씩이나? 1년에 휴가 한 번은 받은 거겠지. 잘해 볼 것도 없네 그럼. 하긴 날 오라버니라고 부르니까 너도 오라버니야 그럼. 시외버스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정선역으로 갔다. 역 앞의 광장에서 10분가량을 기다리자 기차가 도착했다. 김선재가 여자들을 마중하기 위해 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그는 역 광장에 조성된 화단 앞에서 기다렸다. 화단에 심겨진 이름 모를 꽃들이 6월의 메마른 대기 속에서 시들해 보였다. 비를 기다리며 대지는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었다.
얼마 후 김선재가 두 여자와 함께 역 건물 밖으로 나왔다. 누가 친구의 애인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한 여자가 김선재의 팔에 잔뜩 매달린 채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보아도 미인형이었다. 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옆에서 함께 걸어 나온 김희수는 그녀에 비하면 평범한 중년 여자의 인상이었다. 정선 친구가 10분 정도 늦는다고 전화했다.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광장 옆에 있는 25시 마트로 함께 걸어갔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친구 커플의 뒤를 따라가며 그가 멋쩍게 말했다. 우린 들러리인 셈이군요. 김희순이 씩 하고 웃었다. 그녀의 미소가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때로는 적막하기까지 했던 그녀의 무심한 눈길을 보며 그녀가 과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고 상상해 보곤 했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굳은 침묵이 벽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침묵의 빗장 너머에 그녀의 고립된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세계 속에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정선을 다녀온 이후로 김선재가 자리를 마련해 여러 번 함께 만났는데도 둘은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사는 동네가 어디이며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싶었지만 묻지를 못했다. 아이들은 몇이며 큰애는 대학을 들어간 나이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묻지를 못했다. 시부모 모시기가 힘들고 남편이 문제가 많다는데 정말이냐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묻지를 못했다. 김선재가 그를 총각이라고 놀렸어도 그녀는 정말이에요 하듯이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잠깐 그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내 그로부터 떨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가끔 허공을 불안하게 떠돌았다. 그녀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을 걸지 못했다. 어느 순간 그 표정은 울상이 되어버리곤 했다. 그에게 표정을 들키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도 혼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울음을 터뜨렸을지 모른다. 그녀가 짧은 무방비 순간에서 깨어나 같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미소 지었을 때 그는 그녀에 대한 감성으로 휘청거렸다. 그녀를 사랑하고 또 그녀를 안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녀의 곁을 맴돌며 조바심 쳤지만 그는 정선에서의 그 들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어보인 건 한참 후 뜻밖의 장소에서였다. 정선 친구가 모처럼 서울에 온 날이었다. 정선 여행의 공범자 다섯이 모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김희수는 마침 시부모가 해외여행을 가서 밤늦게까지 놀 수 있다고 좋아했다. 그날 비용은 모두 김선재가 댔다.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다. 김선재의 애인은 술이 취하자 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무서우면 왜 만나? 듣고 보니 남자의 지나친 소심증에 대한 여자의 투정이었다. 대놓고 사귈 수 없는 입장인 건 마찬가지인데도 남자는 여자보다 더 소심하게 굴었고 여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테이블에서 둘이 티격태격했다. 에이 빌어먹을. 여자는 정말 피곤해. 내 팔자가 상팔자다. 식당의 화장실 변기 앞에 나란히 서서 소변을 보던 김선재가 말했다. 내 팔자가 뭔데?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녀석이 행복에 겨워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술자리에서 두 남녀의 지리한 공방이 다시 시작되자 김희순이 냅다 소리 질렀다. 오라버니들 노래방 가자. 느닷없기까지 한 그녀의 외침에
모두들 어이없어 했지만 이는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술자리를 서둘러 파하고 같은 건물의 맨 위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몰려갔다. 앞장서서 온 기세로 김희순이 맨 먼저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가수처럼 마이크를 양손으로 잡고 절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모니터에 흐르는 가사는 애절하며 슬펐다. 노래를 부르던 중 그녀가 갑자기 마이크를 탁자 위로 던져놓으며 뒤의 의자로 물려가 풀썩 주저앉았다. 김선재의 애인이 곧바로 마이크를 집어들고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불렀다. 김선재가 정선 친구를 붙들고 블루스를 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희순의 곁에가 앉으며 속이 괜찮은지를 물었다. 난 괜찮아요, 오라버니. 김희순이 노래를 부르는 자기 친구를 향해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전현이 내 노래 다 부르네. 내 18번인데. 난 저런 노래가 좋아요. 오라버니, 가사가 슬프잖아. 난 슬픈 노래가 좋은걸. 머리를 떨어뜨린 그녀가 이번엔 몸을 돌려 양손으로 그의 무릎을 짚었다. 그리고는 마치 그의 가슴에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히듯이 머리를 기대왔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가슴을 약간 뒤로 젖히고 턱 밑까지 와 있는 그녀의 뒷머리를 내려보았다. 파마 웨이브가 진 그녀의 머리에서 희미한 화장품 냄새가 풍겨왔다. 난 힘들어요, 오라버니.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사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김선재의 애인이 그날 노래방에서 다음과 같이 귀뜸해 주었다. 제 남편 요새 바람 피운대요. 오라버니가 위로해 줘요, 좀. 사랑과 배신, 거짓말과 속임수, 분노, 무모함, 자기 파괴. 그녀의 집에서 채 5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한 모텔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면 그의 머릿속엔 이런 낱말들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오후 3시에 모텔에서 만났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모텔은 처음 그녀가 정해주었다. 그가 먼저 들어와 방번호를 핸드폰의 문자로 알려주면 그녀가 곧 도착했다. 두 시간 정도 머문 후 그녀는 모텔방을 혼자서 빠져나갔다. 오라버니는 나중에 나오세요? 그녀는 언제나 이 말을 하고 방을 나갔다. 여긴 집에서 너무 가깝다고 해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아요. 등산 밑이 어두우니까. 그래도 전철 타고 시내 쪽으로 조금만 나오면 될 텐데.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김희순을 안고 있을 때면 그녀가 겹겹이 쌓인 자신의 우울함을 털고 놀랄 만큼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느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일 뿐이었지만 딸애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글쎄 나보고 이혼하래요. 엄마 불행하게 살지 마. 난 괜찮아. 하고 딸애가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면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난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그만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렇게 남을 미워하며 살다가는 난 얼마 못 살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면 그녀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다. 모포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그는 까닭모를 갑갑성에 사로잡혔다. 허공에 뜬 좁은 비행기 안에 갇혔다는 폐쇄 공포증마저 찾아들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녀로부터 벗어나려고 간절히 원했다. 그녀가 불행과 죄악과 고통의 끝자락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무능력한 룸펜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정세감이었다. 이젠 여기 오지 마, 오라버니.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그러다간 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라버니가 날 구해줘. 어디든지 딴 곳으로 날 데려가 달란 말이야. 제발. 그리고 그런 절규의 끝에 가서는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보, 자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김희수는 늘 유행과 가사 같은 말로 푸념했다.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나 님은 먼 곳에. 장난 같은 그녀의 말에 그는 처량한 표정이 되곤 했었다. 제가 먼저 시큰둥해진 김희수는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김희순이 어느 날부터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공중전화를 사용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났다.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그를 찾았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넌 왜 그렇게 비실거리며 사는 거냐? 친엄마를 한 번도 찾아보려 하지 않은 그를 책망한 말이었지만 그는 속으로 김희순을 생각했다. 변변한 직장도 없이 별다른 야망과 의욕도 없이 살아온 아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지만 그는 김희순을 생각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김희수는 이혼을 감행하기 위해 그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 LA공항에 근접한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귀안이 먹먹해졌다. 제트 엔진 소음이 문 밖의 바람 소리처럼 멀어졌다. 기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탑승객들은 저마다 무슨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어 보였다. 모두들 착륙의 순간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건지 모른다. 불현듯 어릴 적 동네의 급경사 언덕길을 대나무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하강하던 일이 떠올랐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동네 아이들은 동네 복판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언덕길에서 대나무를 잘라 만든 스키를 타고 놀았다. 폭이 좁았던 길 양쪽으로는 오래된 한옥이나 적산 가옥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었다. 어떤 집의 대문 앞에는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고 또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곤 했었다. 그런 언덕길을 스키를 타고 하강하기란 어린아이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서 넘어졌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붙은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신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양팔을 허공에서 휘저으며 안간힘을 쓰던 때의 절박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생하게 기억되었다. 결국 그는 어느 집의 대문을 들이받고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시멘트 쓰레기통에 턱을 찧었던 듯 싶었다. 눈 위로 선명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어느새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온 생모가 그를 동네의 의원으로 데려갔다. 생모는 피가 흐르는 그의 턱을 수건 같은 것으로 감싸고 있었다. 엄지로 아래 턱을 비벼본다. 수염이 자란 그곳에 작은 흉터가 느껴졌다. 동네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져 턱을 다친 일은 지난 세월 자주 그의 기억 속에 떠올랐었다. 그러나 생모에게 이끌려 병원으로 갔던 일이 기억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그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생모가 아니라 친구이거나 동네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생모라고 생각한 건 그의 상상일 뿐이라고. 생모가 맞는다면 그 일이 지금껏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그러나 다음 순간 가정집의 거실과도 같았던 의원의 진찰실 안에서 간호원이 응급처치를 해주던 일과
의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생모가 그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던 일이 떠올랐다. 생모는 손수건에 당신의 침을 연신 묻힌 후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얼굴 가까이 몸을 수그린 생모의 몸에서 나던 최치마저 코끝에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냄새를 맡고서 안도감이 들었던 순간도 어째서 생모, 아니 엄마에 대한 기억은 철저한 망각 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 그가 어도적으로 엄마의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 세월 그는 모자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엄마, 자랄 땐 계모를 엄마라고 불렀지만 언제나 조금은 어색했다. 이제 생모를 엄마라고 부르려니 왠지 낯설다. 생모를 만나는 일이 간단해 보이지 않았다. 생모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공항 활주로로 내려앉는 비행기의 하강에 불안감을 맛보며 그는 생모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서둘러 찾아온 사실에 조금은 후회마저 들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생모의 근황을, 어쩌면 생모의 처지를 알아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30여 년간 소식도 없이 살아왔던 생모를 만나는 일은 가슴 설레는 그런 일도 아니었다. 생모에 대한 미움은 희석되어 버렸지만 생모가 새롭게 일군 가정과 그 가족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 생모의 망설임이나 어색함 같은 것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 어쩌면 생모의 천박함이나 이기심이나 피곤한 삶의 모습 같은 것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생모를 그리워하다가도 끝에 가선 꼭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때문에 그는 생모를 찾아보려는 행동 직전에서 언제나 주춤했던 것이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친엄마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를 꾸짖듯이 물었지만 그로선 오히려 그 엄마가 단 한 번도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었다. 생모가 그의 주변 어딘가에 생존해 있으며 아들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모두 숨어있는 생모에 대한 심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 좋은 결심이든 나쁜 결심이든 생모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그런데 그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에 그는 허망함마저 맛보았다. 생모로부터 다시 한번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호기심에서라도 생모의 근황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분개했다. 미국에 이민 간 아버지의 친구가 그 넓은 땅에서 우연히도 그의 생모를 목격하지 못했다면 모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선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아들에게 친엄마를 찾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어볼 것도 없이 스스로 당신의 무심함을 나무랐어야만 했다. 그는 생모가 제가하여 낳은 자식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을 것으로 짐작했다. 생모의 남편이 생존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마음속에 그런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6. 산타모니카 해안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일몰은 정말 최고야. 해는 아직 수평선보다 훨씬 위쪽에 있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 해변은 주변의 풍광과 고급 주택들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다.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던 김민용은 LA를 방문한 그에게 자기가 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명소들을 보여주려고 안달을 했다. 김민용은 차량 배기가스 검사 라이선스를 갖고서 LA시 외곽에서 카센터를 운영했다.
그의 집은 LA시의 남쪽에 위치한 기업 도시 어바 안에 있었다. 방이 다섯이고 거실이 둘이라고 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몰랐어도 친구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큰아들이 카센터에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라도 휴가를 낼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용은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LA 시내 올림픽가에 있는 그가 투숙한 호텔로 찾아왔다. 그가 몰고 온 차는 2004년형 프리미엄 렉서스였다. 아들 녀석이 공부를 안 해서 변변한 대학을 못 갔어. 전문대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게 했지. 난 한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미국에 와서는 자동차를 만져. 미국에 오면 신분이 한 단계 낮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선 전혀 딴 인간이 돼야 돼. 먹고 살려니 할수 없지. 그러나 월급쟁이보다는 나아. 배짱 편하고 골프 마음껏 칠수 있으니까. 그런데 넌왜 골프 안 쳐? 동창놈들 골프에 미쳐서 이곳에 오면 딴 거는 안 해. 나도 골프 좋아하지만 한국 놈들 왜 그렇게 골프 좋아하는 거야? 미국에선 골프 안 치면 재미없어 못 살지만, 익주야, 학교 다닐 땐 너하고 제일 친했었는데 말이야.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김민용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의 아버지가 몹시 실망했던 일을 그는 기억했다. 아버지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돼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셔. 어머니는 연세가 지금 82이셔. 어바인으로 이사 간 후엔 좀 심심하시지. 조용한 동네지만 교포가 많지 않거든. 미국은 여자와 노인네 천국이야. 그래? 구전일은 남자가 다 하니까. 아버지는 왜 이민 올 생각을 하신 거지? 그땐 군인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줄을 잘못 섰지. 5.16대 박정희 뒤에 붙어 있어야 했는데 엉뚱한 줄에 서 있다가 당했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은 생고생 많이 했어. 지난번 한국에 나가보니 모두 잘 먹고 잘 살더군. 여긴 고생 존나게 해야 먹고 살아. 사실 난 조선놈 체질인데 말이야. 그러나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 애들은 완전 미국 사람 되었거든. 마누라는 미국이 좋아서 죽겠다는 여자고, 우리 집보다 먼저 미국에 이민 왔었어. 한국에서 명문 여고를 나왔다고 폼을 무지 잡더군. LA에 변변한 한국 신랑감이 없는 바람에 나하고 결혼한 거야. 지금 한국 가면 내 신분이 원상회복될까? 오히려 거꾸로 될것 같은데? 이젠 죽어서도 못 가. 그런데 한국에 며칠 나가 있어 보니까 거긴 무지 피곤하더군. 시내에 나갔다가 완전히 돌아버릴 뻔했어. 왜 그렇게 지랄들이야, 거긴? 동창들은 자주 만나? 아니, 친구 녀석들이 너를 약간 이상하다고 말하던데,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빌빌대며 산다면서? 왜 그래? 학교 다닐 땐 공부도 잘하고 꽤 의식이 있었는데 말이야. 신문 기자는 왜 간두었어? 그때부터 삼천포로 빠졌다고 친구들이 말하더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땐딱한번 얼굴 내밀곤 연락도 안 되더군. 한국에 와서도 골프만 치니 그렇지. 골프 좋아하면 골프 치는 녀석들하고만 어울리게 돼. 술을 마셔도 맨날 골프 얘기뿐이고 다른 얘기를 할줄 몰라. 오랜만에 만나도 어떻게 살았냐고 다정하게 묻는 녀석이 없어. 옛날엔 친구들 만나면 개똥 철학도 늘어놓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골프로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한풀이? 옛날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만나 골프 쳤잖아.
지금은 누구나 돈과 권력을 꿈꾸며 골프를 쳐. 미국에선 골프가 서민 운동인데 말이야. 한국에선 부자 연습하는 운동이지. 필드에 나가면 신분 상승감을 맛보거든. 그러다 보면 재미도 생기고 실력도 늘고 그러니 또 안 칠 수 없고 자꾸 치니 눈에 보이는 건 골프밖에 없고. 하긴 무지 재미있으니까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한두 번 쳐보곤 그만두었어. 계속 연습 안 하면 너무 힘든 운동이야. 그럼 네 취미는 뭐냐? 친구는 바다 수평선을 향해 세워둔 차 안에서 의자를 젖히고 길게 몸을 눕혔다. 왼쪽 다리를 뻗어 열어둔 차창 문 밖으로 걸쳐놓았다. 바다에서 가끔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운 바람이었다. 비린내는 나지 않았다. 바닷가가 깨끗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 꼬시는 취미도 없었냐?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김민용이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넌 여자 잘 꼬셔? 난 장가는 갔잖아. 여기선 여자 좋아해 보았자야. 연애하기 좋은 건 한국이 최고더군. 러브호텔이 쫙 깔렸어. 주차장을 비닐천을 보고 처음엔 뭔가 했었네. 그 아이디어 낸 놈이 누구야? 차 번호판이 딱 가려지게 만들었더군. 일본 놈 나가고 조선 놈 들어오라며. 허허, 정말 웃기는 말이야. 한국은 정말 못 말려. 친구의 말을 들으며 그는 김희순을 생각했다. 집에서 그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모텔 안으로 들어올 때 김희순은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감추었을까? 그런 무모함을 감행하도록 만든 그녀의 불행은 어떤 것인가? 아니, 그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랑을 나눌 때면 그녀는 신음 같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난 오라버니가 너무 좋아. 김희순을 사랑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그녀를 환향기 있는 여자로 생각하려는 한 줄기 의식이 결코 떠나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그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던 환향기 소방질이란 단어가 마치 연습장의 야구공처럼 계속 날아왔다.